안녕하십니까. 운동하고 계셨네요. 어? 웬 치킨? 아, 오늘 컨텐츠 할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광고였으면 좋겠다. 아. 아, 잠시만요. 치킨 오늘 먹는 게 아니라. 침 나왔네. 일단은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려놓으시고. 며칠 전부터 계속 치킨 얘기 하셔가지고 사실 오늘 사온 거긴 한데 19,000원이면은 사실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과연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해장 식단을 현실적으로 몇 끼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쉽죠. 그러면 이 치킨은 이제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제가 집에 가져드릴게요. 아, 저 못 먹어요? 블루베리 100g입니다. 프로틴 한 스쿱 30g, 피넛버터 한 테이블스푼, 바나나 한 개. 물을 한 2-3대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띡한 거 좋아해서 프로틴 넣어주고 1,000원입니다. 프로틴 한 스쿱에 1,000원 정도 하고 블루베리 100g이면은 한 제가 계산해보니까 1,099원인가 나오더라고요. 바나나 한 개는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다발로 샀을 때요. 피넛버터 한 스쿱에는 250원인가 그렇습니다. 별로 안 비쌉니다. 원래 이거 스무디로 진짜 만들려면 얼음 넣어요. 완벽하다. 베이글 닭가슴살 100g, 슬라이스 치즈, 야채는 생략해도 되고요. 아무 소스. 아, 이걸 좀 딱딱할 때 썰었어야 되는데. 베이글이 하나에 한 900원 정도 하고요. 닭가슴살 이건 시중 제품닭이어서 하나에 한 2,000원 정도. 생닭은 100g에 한 5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저는 오늘 간편성을 위해서 슬라이스 치즈는 한 300원 정도. 너무 많으면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야채는 사실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깻잎, 상추 사실 안 넣어도 돼요. 이건 사실 그냥 식감이라서. 아, 근데 이거 매운 닭가슴살이구나. 소스를 제가 좀 달달한 걸 뿌려드릴게요. 원래 스리라차를 뿌려냈는데 저희 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슈가 프리 바베큐 소스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개꿀템. 뭐 이 정도 뿌리면 한 그래도 한 2-300원 쓰지 않았을까요? 참치, 오트밀, 집에 야채 있으면 야채 아무거나 가지고 오시고 맛소금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물을 대략 250ml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오트밀을 넣습니다. 참치에 있는 기름을 좀 빼고 올게요, 저는. 너무 센 불에 하면 안 되고요. 약한 불로 살짝 그냥 오트밀은 흰쌀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간이 안 맞겠죠. 되게 맛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소금으로 그냥 간을 해줘요. 간을 해주고 참치를 너무 오래 끓이면 약간 비린 맛이 납니다. 참치는 약간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 이 냉동 야채인데 되게 싸요. 이렇게 냉동 야채 사놓으면 하나에 한 5,000원 하는데 2-3개월은 먹습니다. 제 경험상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유용한 재료고요. 없어도 돼요. 이건 사실 없어도 되는 거고 있으면 식감이 좋아지겠죠. 색깔도 이뻐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물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 물을 좀 더 넣으면 됩니다. 자, 오트밀은 제가 방금 40g을 넣었는데 300원치를 넣은 거고요. 그다음 참치 한 개는 한 1,500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야채 한 500원치라고 치면 이게 한 2,300원치 제가 지금 넣은 겁니다. 이 정도 이제 끓인 다음에 참치를 넣겠습니다. 참치는 최대한 기름을 빼고 넣어야 칼로리에 너무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참치는 이미 다 조리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넣고 살짝만 섞어준다는 생각으로만. 진짜 옵셔널이긴 한데 이걸 좀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럼 참기름을 조금 한 스푼, 집에 참기름은 다 있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을 꺼야 돼요. 참기름과 불이 만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간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맛소금과 참기름 맛이라서.
돼지고기 200g입니다. 밥 200g입니다. 야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쓰는 그냥 냉동 야채들인데 이런 거만 사놓으면 좋습니다. 대파, 그다음에 이거는 뭐 볶음밥용 야채 이런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저는 참고로 모든 쇼핑을 다 쿠팡에서 합니다. 야채를 먼저 항상 볶습니다. 귀찮을 때는 고기도 그냥 볶습니다. 다이어트 요리에는 마이야르 이런 거 기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뒷다리살 다 16이거든요. 이거 엄청 싸요. 엄청 싼데 앞다리살, 뒷다리살은 거의 다 단백질밖에 없어서 되게 저렴하거든요. 이거 쓰시면 좋고 100g에 한 1,000원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밑간. 저는 지금 돼지고기를 넣었지만 집에 뭐 사실 닭가슴살 있겠죠. 닭가슴살 뭐든 그냥 넣고 사실 그냥 볶음밥을 만드는 거예요. 살 거의 안 찌는 게 사실 여기에는 많은 지방이 안 들어가 있고 완전 고단백 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고단백이라는 말은 좀 뻑뻑하고 풍미가 부족한 거거든요. 굴소스 있죠? 굴소스는 여러분 치트키입니다. 그냥 맛없는 거에다 굴소스 넣으면은 스테비아를 항상 모든 요리에 넣어주시면 요리가 달달해지고 맛있어집니다. 설탕 대체제죠. 칼로리 없는 설탕. 대충 익었다 싶을 때 밥을 넣어주는 겁니다. 뭐 밥 양은 본인의 칼로리에 맞게끔 알아서 사람들 한 공기 먹으니까 한 공기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밥 이거 200원치입니다. 생쌀 기준으로 생쌀로 제가 한다고 했을 때 200원이었고요. 고기값 2,000원이었고요. 뭐 야채 한 또 500원치 뭐 소스 이것저것 한 500원 잡아도 넉넉하게 지금 거의 한 3,000원에 한 끼 만드는 겁니다. 와, 그래도 맛있어요. 맛있어. 3,300원인데 프로틴이 30g 들어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닭가슴살이 생닭이다. 아, 그러면은 가격이 절반 이상 나오네요. 지금 편의점 도시락 해도 거의 5,000원이잖아. 일단 이 볶음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괜찮다.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네. 다시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죽이니까 네. 바로 먹으면 맛있고 나오는데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참치 오트밀 죽이 1등.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뭐 요리 과정이 일단 굉장히 쉬웠고 빨랐고 단순했는데 맛이 이 중에서 가장 약간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 풍부하고 일단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요. 먹기 편해요. 저는 고기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얘가 뭔가 포만감이 극대인데요. 그렇죠. 밥에 고기에 전형적인 그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다 들어가는 거라서 제육이랑 돈가스 좋아하실 분들이 딱 먹어야 될 것 같네요. 고추장 만나면 제육되는 거예요. 엄청 막 살찌고 그런 식당은 아니잖아요. 이게 전혀 오히려 되게 건강한 식당이죠. 단백질 많이 들어가고 탄수화물은 자기가 조절하면 치킨 반마리 가격도 안 되네 이게. 뭐 좀 넉넉하게 잡아볼게요. 스무디 3,000원. 3,000원? 그다음에 베이글이 3,300원. 베이글 3,300원. 한 6,300원. 네. 그다음에 오트밀 한 2,000원이라고 치고 8,300원.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한 2,400원이니까 만 얼마 정도? 만 몇백 원. 만 원, 만 1,000원이라고 치면은 네. 요즘 배달비까지 하면 치킨 반마리 값이네요. 와, 근데 이거 양도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한 끼 한 끼 완전. 사실 한 끼 이렇게 못 먹어요, 많아서. 진짜 이렇게만 해먹어도 식비 엄청 아끼겠다. 아끼죠. 이거만 4개 만들어요. 이것만?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거만 먹고 다음날은 이거만. 그럼 사실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저는 심지어 이것보다 도시락을 더 싸게 만드니까 하나에 1,000원? 이렇게 만드니까 일단 돈이 너무 아껴지고 진짜 엄청 아끼시겠어요. 시간도 아껴지고 학교 다니실 때도 이렇게 해드셨어요? 학식을 무조건 먹었죠. 학식이 싸잖아요, 사실. 네네네. 밥과 국이랑 김치 먹으러. 어차피 맨날 닭가슴살을 들고 다니니까 닭가슴살 하나 들고 가서 밥이랑 국이랑 김치랑 네. 같이 먹고 뭐 샐러드 이런 거 나온다? 그럼 이제 뭐 드립다 퍼와가지고 샐러드만 먹는 거. 야채를 먹을 길이 잘 없으니까 기회만 생긴 야채를 먹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얻어먹었기 때문에 네, 저희 집에서는 설거지를 저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가요? 네, 진짜요.